언니가 반사파만은 아니고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고 세미 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세미 언니가 입이 심심해. 세미 언니가 입이 심심해가지고 초콜릿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들 근데 왜 초콜릿은 다 네모 모양일까요? 이런 초콜릿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세미 언니는 막 귀여운 모양의 초콜릿도 먹고 싶고 동글동글한 모양의 초콜릿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세미 언니가 오늘 귀여운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귀여운 초콜릿. 근데 무슨 모양이냐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치만 잠시 후에 공개할 거예요. 귀여운 초콜릿도 만들고 빵 위에 초콜릿도 올려서 먹어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초콜릿 만들기 하러 가볼까요? 자 그러면 세미 언니가 벌써 몇 개 깠는데요? 여기 초콜릿을 그릇에 담아서 뜨거운 물에 중탕을 식혀줄게요. 조심해서 뜨거운 물 위에 그릇을 올리고 중탕 녹여볼게요. 뜨거. 오, 다 녹았어요. 진짜 다 녹았어요. 이거 언제 다 녹나 했는데. 귀여운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비닐팩에 살짝 넣고 앞에를 살짝 잘라서 짤주머니를 세미 언니가 만들어 볼게요. 자, 세미 언니가 이 뭐였죠 이거? 짤주머니 앞에 모양 깍지를 꽂아서 자, 짤주머니를 완성했어요. 이제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초콜릿을 부어. 그냥 다 넣으면 돼요. 이야. 자, 다 버렸어요. 빨리 만들어줄게요. 자, 무슨 모양을 만들 거였냐면요. 벌써 공개를 해버렸네요. 자, 토끼! 토끼랑 당근, 그리고 꽃이랑 리본까지 있는 모양들을 세미 언니가 준비해봤는데요. 귀여운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 볼게요. 자, 모양을 짜보겠습니다. 언니가 모양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볼게요. 자,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떡해? 이야,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하트 모양으로. 그래도 일단 해볼게요. 어쨌든 예쁘게도 나올 거예요. 맞죠?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지저분해졌지만 그래도 제법 예쁜 모양의 초콜릿과 빵이 된 것 같아요. 보여요? 자, 이 초콜릿들을 굳혀주기 위해서 잠시만 냉장고? 냉동고? 냉동실.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올게요. 자, 이렇게 초콜릿, 얼린 초콜릿이 등장했어요. 짠!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을까요? 뭔가 처참하게 너 내 냉장고에서 뭔 일 있었니? 자, 그래도 어쨌든 굳었어요. 굳었으니까 세미 언니가 세미 언니 목소리도 굳었어요. 굳었으니까 이거를 조심조심 떼볼게요. 자, 조심조심. 우와! 우와! 어! 우와! 너무 귀여워! 오, 진짜 귀엽죠?
그러면 옆에 머핀에도 토끼를 올려주고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짠! 이 토끼는 눈이 망가졌는데요? 당근까지 빨리 올려줄게요. 어! 당근이 부서졌어요. 부서졌으면 먹고. 이게 친구들 아무래도 또 부서졌어. 아무래도 한번 녹았던 거 얼린 거라 잘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 조심. 안 되네. 그럼 따로 올리죠 뭐. 당근을 이렇게 하나 올리고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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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아, 망했다. 망했어요. 당근이 부서졌어. 괜찮아요.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세미 언니는 뭐야 뭐야 아까 그 네모난 초콜릿보다는 조금 뭉개져도 이 토끼 모양 초콜릿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옆에 데코도 해줄게요. 토끼 모양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미 언니랑 동글동글 귀여운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봤어요. 토끼도 만들었고 꽃도 만들었고 하트도 만들었고 리본도 만들었고 당근도 만들었어요. 재밌었죠?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 귀여운 초콜릿도 만들어 먹으면 재미도 있고 달콤한 간식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세미 언니는 그러면 이거를 세미 하트 모양 예쁜 거 세미 언니가 먹고 요거는 친구 주고 우유랑 같이 먹으려고 해요. 군침이 도네요. 뭐 벌써 달라고요? 아 좀만 기다려봐. 지금? 알았어요. 자 조심해요. 녹아요. 금방 녹아요. 벌써 몇 개를 먹었어 저 친구 너무. 자 세미 언니도 빨리 먹을게요. 안 그러면 뺏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더 재밌는 놀이로 세미 언니 만나도록 할게요.